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사라진 잔일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선생님, 이거 심부름 나오신 거예요? 네, 집사람이 닭사오라 해서요. 네. 아니, 그런 것도 하세요? 네, 그럼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고 살아야지. 8년 전 땅끝마을 해남에 둥지를 틀었다는데요. 이곳이 잔일이가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집이랍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한 가지. 선생님, 근데 발 안 시려우세요? 안 시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작진을 방으로 이끄는데 뭔가 보여줄 게 있나 본데요.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그의 사진들. 과거 파격적인 패션과 무대맨으로 한국의 제임스 딘이라 불리기도 했었죠. 옛날 우리 예우예라고 예우예 이제 이게 여기 윤한기, 응? 윤한기, 예, 김희갑 작곡가, 김희갑, 죽은 박상규, 응? 이제 나 여기 있고, 응? 다 이게 옛날 우리 예우예 멤버들이야.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1세대 인물들, 그 속에 잔일이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수로 설 자리는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오르는 가수의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간답니다. 저게 우리 집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먼데. 잔일이 선생님 왜 여기 사세요?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지. 서울서. 여기가 우리가 가끔 이제 여름에 이게 또 추운 겨울에 일 없을 때 와서 쉬는 장소야. 쉬는 장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니, 살아. 살아. 어쩌세요? 이제 점점 사는 게 좀 네. 길어지지. 서울 일이 저게 아니고. 서울과 해남을 오가며 지낸다는 부부. 시골 생활에 많이 적응하긴 했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 청바지 이것도 여름 청바지예요. 겨울 게 아니고. 내복은 전혀 못 입고 깝깝해서. 그야말로 봄생 봄사.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패션이 중요하다는 이 남자. 과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운동화 신으면 맨발 벗고 다니더라고. 모양 낸다고. 정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둬. 자기가 뭐 정 추워서 발이 동상에 걸릴 정도다 그러면 신겠지 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면서 산다는 부부. 시골에 내려오면 할 일이 많아진다는 아내. 된장, 고추장, 그리고 멸치 액젓까지 직접 만들어 먹는답니다. 오늘은 지난 봄 담가둔 멸치 액젓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나는 내 방법이 이렇게 깨끗이 담아서 도서 삭은 다음에 창호제다 깨끗이 받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지. 다 뺀 간수를 하나씩 이렇게. 전직 요리 선생님답게 살림에 일가견이 있다는 아내는 작년부터는 간수까지 직접 빼서 천일염을 만들어 쓰고 있답니다. 이거 찍지 말고. 왜요? 이게... 아니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 선생님 포스터 아니에요? 선생님 포스터인데 이게 이 이거 선생님 이렇게 쓰는지 우리 남편은 몰라. 근데 자기 포스터. 슈퍼스타 잔일이의 포스터가 소금 덮개로 쓰일 줄이야. 시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호사. 싱싱한 재료들로 차려낸 건강한 밥상이라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간장 닭볶음탕. 매운 걸 싫어하는 남편을 위한 맞춤 메뉴랍니다. 이때 타이밍 맞춰서 완성된 갓 지은 쌀밥까지. 입맛 까다로운 남편이라는 잔일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 됐네 그럼. 식사하시는데도 모자 안 불편하세요? 머리가 엉클어져가지고 이걸 갖다 주니까 모자는 못 벗지. 아, 카메라 때문에요? 역시 봄생 봄사.
아니 이건 그래도 조그만 모자 썼네. 어? 큰 모자도 쓰고 다니는데 좁은 집에. 그리고 그 감자 좀 주세요. 자나깨나 스타일이 중요한 전생 연예인입니다. 감자 좀 드시고 이건 뭐야 그거? 여보세요? 식사 중에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공연 제의인가요? 그래 그래 고마워. 공연 제의가 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간다는 잔일이. 공연 가시지 갈아입고. 긴장하고 그래. 별거 아니야. 언제든 바로 떠날 수 있게 전용 출장 가방도 있을 정도입니다.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잔일이 부부. 떠나기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잊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네네. 할머니 어떻게 가시지요? 간짜장도 못 먹고 가네. 어찌 귀한가? 어? 어찌 귀한가? 가야지. 그럼 뭐. 시름자님 갖고 와라. 아니. 따듬 너무 많다. 할머니 건강하시고. 예. 어떻게 할머니? 와서 간짜장도 못 먹고 가네. 어찌 귀한가 그럼? 네. 따뜻한 와서 짜장면 사드릴게. 예. 예. 잘 가세요. 조심히 잘 가야지. 안녕. 할머니 시금치 잘 먹을게요. 후한 시골 인심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두 사람. 금방 또 내려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남과 서울을 오가는 삶을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잔일이 오늘도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하철엔 웬일이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전철이 제일 편해요. 서울에서 공연 스케줄을 다닐 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잔일이. 지금은 지하철을 타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도착한 곳은 종로 3가. 이곳에 그가 거의 매일같이 들른다는 아지트가 있다는데요. 바로 한 라이브 카페입니다. 잔이 형 아니야? 아니, 어서 오시오 형님. 아니 이분은 가수 남진 씨 아니에요? 밤새웠어. 날 새웠어.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잔일이 형 뜨거운 안녕. 뜨거운 박수. 언제 봐도 멋쟁이야. 패션 봐. 아니 색깔 조화를 봐. 색깔. 패션은 색깔이거든. 모두를 위하여.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옛 추억이 마구 쏟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데뷔할 무렵 바로 전에. 그럼. 그때는 극장 무대가 전성기 때잖아. 그때 무대에서 최고 인기 있었던 사람이 잔일이, 그다음에 허무한 마음 정원이, 그다음에 영화 배우 트위스트김. 이 세 형님들이 아주 무대에 나가면 쓰럽거든. 그때 이제 또 팝으로 유명했던 게 우리 재근이. 프레슬리. 프레슬리. 대한민국이 프레슬리 원조지. 이 친구가 원 프레슬리. 팝의 황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의 만남.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형이 아쉬워서 이번에 신곡을 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하나 더. 네. 한번 들어봅시다 형님. 한번 불러볼까? 그래. 네, 네, 네. 내가 그 음악을 들었는데 참 좋아. 얼마 전 새로 녹음한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불러보는데. 있었으며 또 나가야지. 읍조리듯 노래를 시작하는 잔일이. 상처가 많아도 입술을 깨물어야지. 세월만큼이나 호소력 짙은 그의 목소리. 가슴 시린 노랫말을 이토록 절절하게 부르는 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더 좋아, 더 좋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우리가 말해 묵은지야 더 소리가. 아, 그냥 너무 감성이 너무 뜨겁고. 아유 정말 옛날 생각나네. 자 이번엔 분위기 바꿨어. 올드 팝입니다. 지치지 않은 열정하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 매너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흥이 오른 관객석. 83이라는 나이가 무색해지는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뜨거운 안녕. 잔일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잔일이밖에 말하리라. 아직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가창력을 자랑하는 잔일이 한 시대를 풍미한 슈퍼스타답습니다. 다 같이 안녕. 83세 나이에도 이런 폭발적인 성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형님이 수술을 여길 이 성기 수술한 식도암. 사람이야. 식도암으로 또 딴 암이 있어. 두 번 수술. 온몸이 칼이야, 칼. 그럼. 그런 걸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처음에 수술하고 목소리를 하니까 안 나왔죠? 얼굴은 반쪽이고. 안 됐더라고. 왜냐면 노래하는데 가수가 노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럼. 아이고, 저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했는데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지. 가수로서 치명적인 식도암을 이겨냈다는 짠이. 저는 드시옹 불란성 하나 물어봅시다. 세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시옹을 잘하세요. 네, 건강 행운 하나 둘 셋. 드시옹. 마시옹. 대중 앞에서 사라진 시간 동안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짠이의 서울 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뭐 진짜 믿지 마세요. 일곱 번째. 아니 일곱 번째 아니고 정확하게 네 번째. 네 번째요? 네 번째. 뭐 놀랐어요. 네 번째 부인이라고요? 웬 짓궂은 농담인가 했더니 잔일이가 세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네 번째 결혼으로 만난 부인이 맞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난 끝사랑인 거지요. 내가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아 그러나 정신 차려라 이놈아. 다섯 번 결혼은 안 된다. 그냥 누르고 사는 거야. 그죠? 하하 농담인 거 아시죠? 잔일이가 평생을 함께할 마지막 사랑이라는 지금의 아내. 20년 넘게 함께 산 지금도 남편의 식단만큼은 지극정성으로 챙긴다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두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잔일이가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데요. 목소리는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그때 그를 지켜낸 건 아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 사람도 자식들 키우느라고 많은 돈을 탕진했어요. 집사람이 이걸 저당을 해가지고 내 병 치료를 해줬죠. 그러기도 힘들어요. 근데 고맙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뭐 꼬떡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와이프가 뭐 살려. 내가 뭘 살려. 의사가 살리고 자기가 저기 생명이 그렇게 있으니까 다 살은 거지. 8년의 투병 생활 끝에 건강을 되찾은 잔일이 누가 뭐래도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아내에겐 단 한 번도 맡기지 않고 그가 직접 한다는 일 바로 속옷 빨래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빠는 거니까 세탁기에다가는 뭐 옷 빨래다 했는데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따끈따끈 하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러면 잘 말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는 사는 여자지만은 존경심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안 되지.
깔끔한 성격답게 흐트러진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네 번의 결혼을 할 정도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과거. 이거는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정말 울었어. 왜? 너무 움직이고 살다가 밥 먹기 시작하니까.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야. 사랑하 오리지널이 가. 그의 대표곡이었던 뜨거운 안녕. 66년도 노래. 보내고 밤마다 우리 이야기. 잘 들어봐 여기. 안녕.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진 잔일이. 너무 울었어요 내가 그 노래 부르면서. 왜냐면 그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웠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로 힘겨웠던 어린 시절. 20대 가수로 성공하기 전까지 가난과 외로움에 허덕이던 시간들. 그를 위로해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울고 이럴 정도로 불행했던 사람이야. 불행해졌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까지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뜨거운 안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잔일이 전쟁 고아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북에서 홀로 피난 온 잔일이 고향을 떠나 길 잃은 그에게 한 미국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엾은 잔일이를 입양해 노래를 가르치고 넉넉한 환경에서 그를 돌봤지만 마음 한켠엔 늘 슬픔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고아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양아버지가 잘 키워도 내 친부모가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혼자서 그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늘이진 얼굴이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남자였었어. 데뷔와 동시에 청춘과 반항의 아이콘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머지않아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산호라면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산호라면 내일은 해가 뜬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내가 뜨는데 내일이냐 금지고. 여러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명곡 산호라면의 원곡 내일은 해가 뜬다. 하지만 금지곡이 되면서 활동은 가로막혔고 대중의 기억에서 그의 이름도 사라지게 된 거죠. 아직 날이 밝은 시각, 그는 남들보다 일찍 초저녁에 잠자리에 든다는데요. 그런데 누운 자세가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베개를 저렇게 안 하면은 그냥 누우면은 그냥 그 올라와. 아직도 남아있는 식도암 후유증. 완치 판정을 받은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분은? 김준 씨는 옛날에 그 자니 브라더스라고 있어. 빨간 마우라. 원래 그 멤버고 그다음에 그 간두면서 혼자 이제 솔로 가수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즈에 빠졌지.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이 노래. 빨간 마후라를 부른 주인공이죠. 60~70년대 함께 무대에 섰던 그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도 잘 써요 또. 재즈 가수이자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준.
잔일이와 만났다 하면 음악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해보려고 이제 명함을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 근데 명함 너무너무 복잡해. 아 좋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명함까지 만든 잔일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잔일이하고 같은 무대에서 한번 듀엣으로 한번 이렇게 미련이 남아도 상처가 전성기를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얼마 전 작곡가와 가수로 만나 곡 작업을 했다는데요. 잔일이의 대표곡 뜨거운 안녕의 후속으로 김준 씨가 또다시 안녕이라는 곡을 만들어 준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시 무대에 설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거리에 나선 잔일이 도착한 곳은 재즈 마니아들의 명소로 알려진 라이브 카페입니다. 재즈 밴드 전설 대한민국 대표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 씨. Same style, same style, right? 오늘은 오랜 친구이자 한국 재즈 밴드의 거장 신관웅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랍니다. Oh, sentimental music, I give you my heart. 그저 음악이 좋아 무보수로 서게 됐다는 무대.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자, 분위기 타고 한 곡 더 부르는데요. 했던 만큼 오래 기억될 무대. 신관웅 선생이 오늘 스페셜로 나온.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팬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잔일이. 300번씩 하는 거야. 300번. 매일 그렇지. 300번.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부단하게 몸을 관리해온 덕분입니다.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잔일이 외모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람이 만드는 거야. 머리 나는 거야 이거. 머리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아내가 만든 탈모 방지 미스트는 네. 필수템이라지요. 친구들이 많이 이걸 한의사가 알려주는데 친구들이 많이 달라고 난리야. 또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바로 발성 연습입니다. I let me sing forevermore. I'm darling done. From the start. 피아노를 배운 적은 없지만 음악에 심취할 때면 손이 가는 대로 느낌대로 친다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아직도 무대를 생각하면 설레고 그립답니다. 지금 나이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니까
목 관리를 내가 해야지. 불러준 사람들이 그 성의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소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잔일이.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 한 구민회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예? 왜 주신 거예요? 우리 서방님이라. 서방님? 예, 드셔라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짠일이는 여전히 인기 스타입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 있는 여신들 사로잡고 조금 전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여기서 헬리콥터를 내줘가지고 추억의 개그맨 방일수 씨가 사회를 보는 구민회관 공연 무대에 짠일이가 초대 가수로 오르게 된 겁니다. 뜨거운 안동의 주인공 짠일이 씨 내려오세요. 여기 오실 때네. 네, 박수 주세요. 70년대 재즈 음악 선구자답게 올드 팝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짠일이. 전성기처럼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폭발적인 성량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이어서 부른 곡은 국민가요 산호라면의 원곡 내일은 해가 뜬다. 다시 한 번.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 수차례 리메이크되면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그의 오리지널 버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옛날 트위스트 김인이 뭐니? 아, 저거 멋있었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더 멋졌어. 아니, 덩치도 쪼만 양반이 어째 그렇게 음성이 크고 좋았어. 오랜 공백과 식도암을 이겨내고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현직 가수로 살고 있는 짠일이. 공연 스케줄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해남으로 내려온 부부. 서울과 땅끝 마을 해남을 오가는 고단한 두 집 살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응? 그러니까 내일은 해가 뜬다. 희망은 그거지. 네. 노래는 언제까지 하세요? 노래는 뭐 목소리 나올 때까지 하려고. 나는 retire 없어. No retire. Lifetime.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청춘들에게 내일은 해가 뜰 거라고 희망을 전하던 그의 노래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길 기대해봅니다.